예, 오늘은 복숭아 가수원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니까 상당히 작년보다가 생육 진행 상황이 빠르다 판단됩니다. 여기도 수필을 보니까 기계 유제를 살포하셨네요. 여기는 이제 관내에서 상당히 복숭아 농사를 잘 짓는 편에 잘 짓는 그룹에 속하는 그런 가수원이 되겠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하셨네 보니까. 마침 저 밑에 꽃봉오리 섞기 작업, 정례 작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아주머니들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분들은 수십 년간 복숭아를 집했기 때문에 정례 작업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정대하시 정대. 이거 유목이네. 수세가 세다. 상당히요. 지대가 높습니다. 관내에서는. 산 정상이 보이네요. 유목이. 며칠 자고 계세요? 며칠째? 예. 3일째. 자, 정례 한번 시범 보여주세요. 자, 정례 작업. 자, 천천히 한 번. 어디 붙으세요, 지금? 한번 보실까? 예. 위에 다 훑어버리고, 예, 또. 요 위에, 등 위에 다 훑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붙습니까? 붙고. 열매 착과 부위는요, 착과 부위. 여기까지 여기 요 정도. 여기 한개 정도? 중간에 굵겠네, 그죠? 여기는 여기 훑고, 예, 훑고, 예. 이 정도 계속 밑에 놔둬야지. 훑어버리고. 이 중에서 하나 또 좋은 게 그러니까, 나오고. 기계 쓰시는 모양이야, 보니까. 나무는 건강 같은데, 그레이트. 그때 따주고, 예.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한없이 창피하고 미안스럽다. 정리하는 목적이 뭡니까? 일찍 하니까 그래도 숫자 저몇 개만 잘하면 일단 좋은 거와 결실이 돼가끔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맞아요. 혼자만 굵지. 그러면 훨씬 좋죠. 이거는 뭐 나무 상태를 보니까 여름에 도장지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겠는데 보니까. 네, 많이 나오진 예, 나무 상태가 보니까 딱 그렇네요 보니까. 상태가 좀 어디 가셨어요? 방금 만나고 왔는데 여, 안 오셨네. 사람 있고. 요 정례 작업 하신 지가 오래되셨죠, 전부 다? 경험이 많이 됐구나. 누가 제일 오래되셨어요, 정례 작업? 회장님. 이분요? 저분, 주인만 하면 되지 뭐. 주인만? 아유, 천천히 한 개 더 하신 건가? 네? 정례 작업 했는 상태네. 이거 하셔야 되겠다만, 요거. 자, 요거. 천천히 한번 해주세요, 사모님. 천천히. 네. 위에 다 훑어내시고, 안쪽에 네, 따시고, 네. 예. 끝에 따시나? 제일 끝에 잎을 꼭 놔둬야 되죠? 예, 네. 여바니까. 예. 자, 요거 한번 하시고, 예. 등 훑고, 기부 쪽에 따시고, 예, 따시고, 끝에 따시고. 네. 결과적으로, 여기 달면은 열매가 좋네. 그죠? 네. 밑으로 해야 이제 내중에 봉싸기도 좋고, 맞아. 우로 두면은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그 밑으로 둬야 돼요. 정리하신 지몇년 되셨어요? 저요? 30년 되셨나? 50년. 50년? 50년은 아니고 40년. 40년 만지 선수시네, 선수. 네. 현장의 선수시네. 선수가 아니에요. 빡빡 잘 하시네. 이 복숭아 가지가 좋다. 건강하네요. 네. 상당히 알이 굵게 나오겠다, 나무 보니까. 나무 안정이 됐습니다, 보니까. 좋은 상태. 전지도 잘하셨네. 예. 복숭아 수나방이 문제인데 여기 수지는 없죠? 수지병 수지. 수지. 수지? 예. 수지 없네. 이거는 저거는 유리나방 피해네, 그죠? 예. 유리나방 피해 좀 있네.
텃밥이 이렇게 내려와 있네. 오늘이 아마 이 안에 그 벌레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 예. 이거 뭐 미추원이나 총열이 막 물 한 마리 100ml, 200ml 해가지고 쏴줘야 됩니다. 그죠? 쏴서 벌려주고. 아마 그 저 애니충하고 섞어 아주 더 좋고 선비추원 플러스 애니충 찔러주면 됩니다. 예. 남부지방 수지가 많다는데 수지가 안 보이네. 그래도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올라온가. 예? 나무 안정됐네. 요거로 품종 뭡니까? 아, 그걸 헷갈리네, 그죠? 아, 그런 거는. 이거 기둥에 굵은 거. 아, 맞아. 옆에 달린다, 나쁜 이렇게. 맞아. 저 흩어지라고. 네, 흩어져버려, 되지. 흩어져 없애버리라고. 네, 여기도 다. 네, 없애버리고. 이것도 굵은 거, 그 연장되는 거. 예, 예, 예. 갈등 알고 다 흩어지고. 흩어져 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흩어지고. 등이 굵고. 10cm. 안쪽은 밑에 끝까지 싹 빼고.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끝에도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네. 이렇게 굵고, 여기 잠깐만, 잠깐만요.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붙었잖아. 10cm 네. 안쪽이 부족단 말이야. 여기서 달고 여기서 달아야 되니까. 그렇지. 예. 여기서 열매를 요새 달아야 되니까. 그렇지. 예. 이것도 이렇게 싹 흩어주고 이 안에 건 필요가 없으니까. 안에 필요 없고. 이렇게 아주 자꾸 덮들여야지. 맞아. 예. 다 단가지 이런 거. 잠깐만 다시요. 이거 단가지. 단가지. 단가지는 싹 긁고 요 끝머리만 이렇게 둬도 된다. 여기 어차피 여기다 하니까. 그거 다르네. 아, 여기 닮으면 되네, 그죠? 요 부분에. 그러니까 총 늘어지지. 그러니까 끝까지는 요거 두, 세 개. 예. 두, 세 개만 놔두는 거지. 긁고, 이 안에 싹 하면 하나, 그렇지. 둘, 셋 정도만. 복숭아 농사 지은 지 한 몇 년 됐습니까, 경력이? 경력이 지금 30년. 30년. 32년. 복숭아 선수시네요. 32년. 32년. 아, 또 오래되셨네. 그, 나무를 보니까 상당히 결과적인 배치가 잘 됐습니다, 보니까. 네. 요새 뭐, 여기는 적심은 안 하잖아요. 적심 안 해. 그렇지. 적심하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 실질적으로. 노동력 때문에 안 되고. 예, 그래도 요새 고령화 돼가지고, 여름 관리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2,000 정도도. 예, 2,000 정도네. 2,000 정도인데, 예. 2,000 정도는 조금 꽃면을 아껴줘야지. 아, 더? 예. 1,000 정도는 이제 반 정도 결실이. 예. 그 품종에 따라 결실 양이 좀 우려되기 때문에. 잘 되는 거는 가감이 없고, 지금 같은 건 좀 여기 더 안쪽을 조금, 조금만 10cm 정도만 흩어내고, 예. 꽃눈을 조금 더 밑으로. 놔둬라. 결실 우려되는 품종, 그죠? 예, 그렇지. 그래, 안전하지. 여기도 다 복숭아 달리잖아요, 여기도. 그것도 달리죠, 꽃이 왔으니까. 아, 흩어내. 맞아. 이거 저번에 봉사? 이 뿌리셨습니까? 봉사. 봉사. 아, 봉사고. 입상봉토. 뭐, 최근에 뿌리셨네, 그죠? 최근에. 그, 우리가 저, 개화 전에, 막, 석회 보러도 치는데, 그때 이제 살충, 유기에 살충제 들어가고, 그, 저희들이 칼슘 봉솔 드려요. 칼슘 봉솔. 칼슘 봉솔, 이제 싹, 그거를 전부 다 드려요. 과수농가들. 저걸 뭐, 만개 됐었네, 저거. 이거는, 총매실. 중매식, 아유, 이게 완전 만개다. 꽃이 폈는 데는 약을 소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참, 수정 중입니다. 아따. 저 모든 꽃은 다 아름답습니다. 네, 매실도. 예. 이 꽃말이 이래, 이게 쓸 때 그게 이제. 그렇지. 저, 50마리에. 예. 50마리 탔는데. 예. 이게 꽃망울이가 한, 이 정도 됐을 때 찼단 말이야? 예. 이 정도 됐을 때? 그때, 50마리 치니까. 예. 저 기계의제 피 없어. 그렇네 보니까. 응. 깨끗하네 꽃도. 예. 뭐 사람들이 복숭아 매실이 먼저 가고 예. 가두가 먼저 피니까 예. 겁을 내서 안 치는데 50마리 틀 때는 이상 없어. 그래도 50마리 뭐 큰 문제 없지만. 큰 문제 없어. 아, 또 참 올해도 농병 그 천공병 보고순다방 갈색나귀 매미충 깍지벌레 황도계통 후방기의 응애류 전박이 응애 그런 거 조심하시고 하면은 또 낙과 문제 작년에 1부터 낙과 많았습니다, 작년에. 작년 많았지. 예. 그래서 시세가,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또 시세가, 그죠? 뒷받침 돼줘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 뭐가 문제냐면, 작년에는. 예. 이런 게 제피곰팡이가 많았는데. 그렇지. 제피곰팡이 장이 심했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제피시 안 보이네. 안 보여. 올해. 예. 올해는. 상당히 깨끗하네. 예, 그렇네요. 다시 제피곰팡이병은 없는 거예요, 없는 아, 예. 우리를 네.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네. 현재, 아까 한 바퀴 돌아보니까, 깨끗해 보니까요. 예.
작년에는 어루가손이나 봐도 잿빛곰팡이 예. 심했다고 그러는데 그럴까요? 올해는 가지 잿빛곰팡이는 안 보여. 많이 안 보이더라. 그래도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주요 병해충은 또 신경 쓰 방지를 해야 되지 뭐 그죠? 저게 노른자 트랩이죠 저거? 노른자 트랩. 이건 저거네요. 수직 경계 보니까 갈색 노린재, 막 풀색 노린재, 수색동 나무 노린재 전문자 트랩이네요. 트랩이 막 많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개미 흐린 노린재는 수평 이동을 하고 이런 노린재 수직 이동하거든.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건데. 많이 잡혔잖아요. 이게 많이 잡혔네. 이거만 잡은 거만 해도 피해가. 그러니까 수원 이 갓돌이에다가 설치해야 되네. 이거는 풀색 노린재네. 갈색 나게 노린재네. 이것도 가 있네. 어우, 많이 잡혔네. 쓸떡나무 노린지하고 그냥 뭐, 많이 잡혔습니다, 보니까. 기계 오늘 새로 들어오신 겁니까? 기계가? 오늘. 이거 어디 거예요? 한서. 아주 요새. 구멍이 많네, 이거는. 구멍은 많고, 구멍이 많네. 내장 잘랐어, 여기. 그 내장이 좋다고. 벨트 시간이 뭐, 니가 얘기해봐. 즉시하고 들어오고. 아빠, 야, 좋네. 무슨 식? 즉시하고 들어. 직샬드 식이 되잖아. 참 좋은데 이게 궤도구나. 이게 더 안전하죠? 예예. 예. 한서 거구나. 한서 전공. 예. 이 가수원 또 나무가 노령목이 많아서 교체 부분적으로 나무를 갱신하고 있는 가수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3번을 키우시네요. 여기는 직심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길 따라 이렇게 키웁니다. 직심 많이 하게 되면 여름에 하교 관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농촌에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키운다. 이래도 이 가수원 같은 경우는 14 이내가 한 80% 나옵니다. 예. 그래서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는 없다. 농사를 좀 인력을 좀 절감하고 좀 쉽게 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적심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대로 키웁니다. 예. 조금 수고 높긴 높습니다만 농사를 상당히 30한 2년간 짓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비 주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유인을 하실 겁니다. 예. 잡아 당기죠. 예. 이렇게 하고 계신다. 자, 수원에도 보시면은 풀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 풀과의 전쟁입니다. 지금부터. 풀비 내고, PLS법, GAP 등록되는 바스타 삭수리계통 약을 또 쳐야 되고 지금부터는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병해충 방제다. 특히 이 복사순 나방 두 번째 세균성 문병 그 다음에 깍지벌레 갈색날개 매미충 늦게 따라 황도류를 또 응애가 많이 꼬이죠. 연습 많으신 분들은 그 아까다니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잎의 어떤 광합성을 통해서 과일이 굵어지고 당도가 올라가는데 응애를 먹게 되면은 잎은 무용지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리를 세심하게 잘 하시고 또 약재 도달력 문제 약이 가지가지 사이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양양을 충분히 살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도 아무리 좋은 열매도 병이 감염되거나 벌레가 먹거나 또는 수세관리 실패에 따른 핵칼, 낙과고면은 전 무용지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